잘생기고 성실한 장한별 씨 잘 물들여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아, 부모님 오셨나봐요. 제가 이 객석을 바라보는데 예. 유독 두 분이 가슴을 부여잡고 보시네요. 네. 예. 우리 심사위원 세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박할린 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3년 뒤에 정말 잘 포장, 공부, 그 테크닉과 그 모든 퍼포먼스가 이런 거를 다 갖춰서 그때 다시 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그 그림이 지금 보이니까. 그 가는 과정과 그 끝이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뒤를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박할린 위원께서 또 이렇게 어렵게 심사평하시는 거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예. 송연아 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3년 뒤에 보지 말고 그냥 3년 동안 박 감독님이 제대로 이렇게 길을 닦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야, 부모님들 아주 크게 박수 치십니다. 예. 예. 들으시면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들었죠? 제가 중간에 예. 약속 보증. 네. 보증인이에요. 네, 뭐라고 하시는 것도 네네. 기억하고 있어요. 네. 예. 저는 오늘 너무 좋았고요. 네. 장한별 씨 예선 무대보다 저는 오늘 정말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는 감동도 이렇게 왔고요. 네. 감독님, 박 감독님 말씀처럼 아예 그냥 진로를 바꾸셔서 그냥 감독님한테 붙으세요. 왜 자꾸 나한테? 3년 뒤에 자꾸 보재니까 뭘 3년이나 기다려요, 그죠? 네. 네. 제가 보증 설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네.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제가 먼저 하고 싶었어요. 원체 이런 파트에는 박할린 감독이 이렇게 기선제압용으로 빵 터트리면은 저희가 뭔가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근데 저는 귀가 좀 그다지 탁월한 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어나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거를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3주 뒤에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좋은 분위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장한별 씨를 뽑고 싶은 분은요, 휴대전화 메시지창에 투표번호 4를 입력하시고,
#0700으로 보내주십시오. 장한별 이렇게 이름만 쓰면 무효 처리되니까 반드시 투표번호 4를 보내주시고요. 여덟 번째 공연까지 모두 끝난 후에 문자 투표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투표번호 4번 장한별 씨였습니다. 잘 봤습니다.